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이제 드디어 현지 시각 12일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에 CS2024가 모두 다 마무리가 됩니다. 좀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그 CS2024가 이제 그 내일 이제 밤사이에 이제 마무리가 되잖아요. 마무리가 되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만큼 저도 뭐 라스베가스 한번 가서 CS2024 한번 보고 싶어요. 최근에 지드래곤도 갔더라고요. 예, 저는 이게 그 기존에는 이제 기업들의 잔치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파티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드래곤 관련된 이슈가 이렇게 나올지도 몰랐고요. 그죠, 그만큼 그 다양한 좀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 보니까 내년에 이제 뭐 CS2024를 이제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올해는 참 희한한 이슈들이 좀 많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조금 볼까요? 사실 시장에서 예상하고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약간 조용하지 않았나라는 실망감도 저는 살짝 있거든요. 어떤 좀 포인트를 잡아보셨어요? 그 대부분의 그 예측했던 내용들도 좀 많이 나왔던 것 그죠?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AI와 그 자율주행 관련된 그죠, 기술은 계속 나왔었고 디지털 헬스케어 등의 뭐 첨단 기술들이 좀 공개를 했었는데 특히 이제 뭐 다양한 산업에서 결국에 AI 기술을 좀 어느 정도 적용한 제품들이 좀 발표가 됐다라고 그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LG전자의 경우에는 이번에 동반 참여 그 외에도 동반 참여하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경우엔 자동차 관련된 이슈들이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뭐 자율주행과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크게 역할을 못한 것 같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저는 이제 현대차와 기아의 그 참여가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쪽에서도 올해는 좀 투자 관점으로 계속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현대차의 경우에는 좀 이슈가 좀 특이했던 게 뭐냐면 소프트웨어와 AI 기반 내용들이 좀 기대가 됐는데 저는 현대 오토웨버 쪽으로 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그 글로벌 그 소프트웨어 센터인 그 42 타세에 대해서 부각을 좀 앞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대 오토웨버냐 뭐 그 42 다시냐 따라 뭐 모빌리티 관련된 부분들이 나올 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은 이번 느낌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는 42 다에 따른 기대감에 대해서 반영되는 기업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 이제 추가적으로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AI 분야도 좀 그 공개를 하긴 했는데 생각보다는 예 다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AMD와 인텔, 퀄컴들도 이제 AI 기술들은 좀 안내를 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굉장히 좀 많은 내용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티가 나진 않았고요. 삼성의 경우에는 그 전일 이제 삼성전기 쪽에서도 로봇과 관련된 좀 이슈가 나왔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최근에 이제 로봇주가 일부 상승을 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좀 쉬었다가 다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좀 이거는 좀 번외인데 AI 기술이 적용된 AI 포춘텔러 프로그램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최태원 회장 등 뭐 여러 가지 분들이 그 타로카드를 뽑으면서 뭐 기분 좋게 웃었다라고 좀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좀 다양한 사업에서도 AI 쪽에는 계속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타로카드와 관련된 이러한 이슈를 봤을 때는 결국은 AI는 행동 경제학과 좀 결합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여러 기업들을 살펴봤을 때는 기존에 이제 가입자가 많거나 데이터베이스가 많은 기업들 위주로 좀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처럼 CES2024에서 정말 많은 주제들이 언급이 됐고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던 대로였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이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발표된 기술들을 보면 정말 재밌고 아 인류의 기술이 이렇게 한 단계도 발전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었는데 특히나 AI 쪽으로는 계속해서 좀 이벤트가 있습니다. 뭐 최근에 챗GPT 관련 이슈도 있었고요. 어떻게 뭐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은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 때 그 오픈 AI 쪽에서 그 GPT 스토어 출시 계획을 좀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전일에 그 출시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먼저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GPT 스토어 계획의 그 출시 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11월에 원래 예정이었습니다. 예정이었는데
있는데 그 당시 때 오픈 AI에서 샘 울트만의 대표이사가 해고되고 뭐 복귀하는 소동 때문에 좀 밀렸었거든요. 그러면서 12월에 출시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좀 지연됐다가 이번에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특히 그 이번에 나온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이 GPT 스토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 한다면은 그 각자 개발한 그 GPT 모델이 있습니다. 이 GPT 모델이 있는데 가이드라인에 준수했는지를 좀 체크를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도 국내 기업들 중에 AI 쪽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접목을 해서 좀 알리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GPT 스토어의 경우에는 코딩을 배우지 않고 않아도 LLM이라고 즉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이 있는데 이걸 기반을 통해서 판매하고 좀 공유가 가능하다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좀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추가적으로는 이게 지금 AI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은 이슈가 얼마나 갈지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정부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도 좀 일부 나와줬기 때문에 AI 쪽에 대해서는 계속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정책들이 나왔나요? 그러니까 작년 이제 지난주에 그 과기부에서 5조 원 정도 투자 계획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 과기정통부에서 그 연구개발 사업 종합 시행 계획을 좀 확정을 하고 사업을 좀 추진한다라는 정책이 좀 나와줬었는데 여기에서 그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위한 핵심 원전 기술 확보에 대해서 인공지능과 AI 반도체 그리고 6G, 5G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6G, 5G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양자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AI의 경우에는 기술 개발 추진 등을 통해서 올해 그 총 2,132억 원이 집행이 됐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차세대 생산 AI 기술 개발에 대해서도 40억에 대해 신규 책정이 됐고 소프트웨어 컴퓨팅 산업 원천 기술 개발에 대해서도 신규 178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좀 금액 자체가 큰 건가요? 사실 기업 입장에 대해서는 그 개별적인 입장에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정책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기업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투자하는 비용들이 절대 적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I 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IT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좀 주로 이어지긴 하는데 특히 이제 클라우드나 여러 가지 이제 기술 개발을 할 때 비용 책정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 개발을 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못한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책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이게 지금 내용이 나왔다는 것은 의미가 좀 크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이죠. 네. 정책 안에서 상대적으로는 많은 건가요? 그렇게 뭐 적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고 그리고 심지어는 대통령께서도 5G, 6G, 사이버 보안, 양자 암호 그리고 AI 쪽에서도 전폭적으로 좀 얘기를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이 특징적인 부분들이 좀 주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지난주 때도 그때 말씀드렸듯이 그 국가 그 12대 국가전략 산업기술 전략 있잖아요. 그 내용들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예산 편성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2대 기술 중에 어쨌든 AI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게 지금 올해는 계속 좀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정책의 분배된 금액을 봤을 때 적지 않은 금액이고 그만큼 국가가 좀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관련 종목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 종목들 요즘 굉장히 좀 핫하긴 한데 먼저 이제 그 AI 그 전망 산업에 대해서 성장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글로벌 그 생성형 AI 시장이 연평균 한 34% 정도 성장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그랜드 뷰 리서치에 따르면은 결국은 2022년 때는 101억 달러였다 합니다. 그래서 13조 원으로 좀 집계가 되는데 이게 지금 34% 이상 성장하게 되면 30년 때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093억 달러 정도 그렇게 되면은 약 한 142조 원으로 좀 기록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성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많이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PT 스토어 출시에 따른 이슈가 있으면서 결국은 이슈가 부각되기 전에 폴라리스 오피스나 이스트 소프트 그리고 솔트루스들이 강세를 보이다가 변동성이 좀 지금 상당히 심해진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각각 다르게 좀 접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최근에는 그 AI 그 챗봇
관련된 그 변동성이 굉장히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좀 판단이 되지만 단기간의 급등에 인해서 차익 실현 가능성을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이스트 소프트나 솔트룩스는 좀 차익 실현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뒷단에 그 폴라리스 오피스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지금 앞으로에 대해서 AI 관련된 일정을 좀 체크를 해보자면은 17일 때 그 갤럭시 24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개될 예정인데 여기에서 당분간 그 AI 스마트폰으로 지금 좀 흐름들이 흘러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탑재되는 내용들이 또 있다 한다면은 그때는 좀 다시 또 이슈가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갤럭시 S24가 그 소프트웨어 말고 하드웨어가 그렇게 뭐 기능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우수하게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는 그렇죠.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과연 이게 AI를 어떻게 탑재를 했을지가 너무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이번에 뭐 언팩 행사에서 내용이 나오는 거에 따라 AI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 좀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그 AI나 첨단 그 바이오 그리고 양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께서도 3대 미래 기술 투자에 대해서 강화하면서 예고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모멘텀이 계속 좀 남아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CES2024는 뭐 내일 끝나니까 끝난 이후로부터는 AI에 대해서 모멘텀이 다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추후에 따른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CES2024를 통해서 AI에 대한 가능성을 좀 봤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렇다면 가능성을 봤다면 이 안에서 투자 포인트를 삼아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기업들은 우리 시장에서 이제 좀 테마성도 사실 강하기 때문에 모멘텀 플레이가 좀 필요하거든요. 좀 모멘텀 지금 있는 것들 어떤 것들 있습니까? 일단 뭐 대형주로는 네이버죠. 네이버고 카카오도 뭐 파스타인가요? 뭐 이제 뭐 2월 달에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 명칭이 좀 마음에 들긴 합니다. 왜냐면 T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각이 될 것 같기는 하고요. 근데 이제 먼저 네이버 쪽에 굉장히 좀 많이 관심을 두시기 때문에 네이버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네이버 웹툰에 대해서 미국 상장에 관련된 기대감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AI 쪽에 대해서는 좀 일단 논외를 뒀을 때 네이버 웹툰에 따른 기대감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긴 하고 AI 쪽에서는 지금 AI 광고 전략에 대해서 1분기 때 실행할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그 하이퍼클로바 X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수시적으로 찍히려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광고 쪽에 대한 그쵸. 부분들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결국은 네이버에서도 얘기를 했던 거는 검색과 커머스 및 광고 기반을 한 수익화 과정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경우에는 그 네이버 웹툰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광고적인 부분들도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저는 좀 추가적인 그냥 일반 모멘텀을 봤을 때는 네이버 취지직과 관련된 내용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그래서 이 폴라리스 오피스의 경우에는 그 GPT 스토어 입점 준비 단계를 기존에 좀 어느 정도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업 확장을 좀 주목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폴라리스 오피스의 경우에도 최근에는 뭐 주가 흐름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스트 소프트의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대화형 AI 서비스 앨런을 좀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 유입이 좀 특징적이긴 한데 이게 좀 의미가 좀 있다 한다면은 그 전거래가 전전거래일 때 기관과 외인의 좀 어느 매도세가 좀 나왔다는 걸 봤을 때는 추가 상승했을 때 차익 실현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솔트룩스입니다. 솔트룩스의 경우엔 지난 9일에 전환 청구권 행사 상장일이 있었는데 이게 이달 29일 때 전환사채 상장을 하게 되고요. 전환가액이 12,120원인데 지금 현재 주가가 31,700원이기 때문에 주가 대비 지금 두 배 이상 구간이다 그러네요. 보니까 차익 실현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트룩스는
AI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부각을 최근에 받기는 했지만은 차익 시장은 좀 어느 정도 열어두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마음 AI 경우에는 완전 자율주행 모델의 머브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CS2024에 대해서도 공개를 하긴 했습니다. 공개는 했고 AI 휴먼 등을 통해서도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음 AI 경우에는 추후에는 그 다양한 기업들과 좀 레퍼런스도 좀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다섯 가지 기업들은 좀 적절하게 좀 구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솔트룩스와 이스트소프트 경우에는 차익 시장을 좀 어느 정도 두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이 종목들에 대해서 어떤 종목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 네이버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마음 AI를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카카오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최근에 지금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네이버는 제가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네. 폴라리스 오피스는 계속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2023년 그 6월 가입자가 1억 2,5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 잘 이제는 좀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과거에는 잘 몰랐을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앱을 통해 이제 문서를 여는데 폴라리스 오피스였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이 있구나. 그래서 조그만 기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상장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문서 하나를 보려면 1분에 거의 광고를 한 3개 정도 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고 폴라리스 오피스 돈 많이 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충분히 맞는 말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이 폴라리스 오피스의 경우에는 좀 살펴보셔야 될 게 이 지금 1억 2,500만 명을 보유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쵸, 네. 그만큼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다른 사업에 대해서 사업 확장을 하게 된다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크게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DB를 통해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은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 특히 이제 최근에는 리노스 그룹을 좀 인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리노스 그룹을 인수를 하면서 그러면은 이 기업이 패션 사업을 진행을 하겠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클라우드 사업에 대해서 확대될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 폴라리스 오피스의 경우에는 모멘텀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심지어는 네이버 쪽과도 같이 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은 그 GPT 스토어에 따른 그 예정에 대해서 이슈가 나올 때부터 기관과 외인의 순매수가 계속 좀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 전전 거래일 때 외국인의 좀 일부 이탈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그 매도 포지션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폴라리스 오피스의 경우에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영역은 좀 더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은 지금 신규 접근하기에는 좀 까다롭지 않을까. 그렇지만은 기존 보유자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8,000원 이상도 좀 바라보고 놔두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가 오히려 나중에 추후에는 굉장히 많이 부각받을 수 있을 것 같고 4분기 때 실적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마음 AI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부각이 잘 안 됩니다. 부각이 잘 안 되는데 자율주행 그 모델 워브에 대해서 다수 기업들이 관심을 좀 받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워브가 작년 11월에 여러 기업들이 관심을 가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은 그중에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포티투닷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포티투닷이 결국은 현대자동차 자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해서 기대를 해봐야 되겠지만 좀 더 더 이슈를 막 체크를 하고 언론 보도자료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포티투닷이 이제 또 판교 사옥으로 좀 옮긴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옥 근처가 또 마음 AI 옆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관점이 좀 상당히 있을 수 있겠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약간 8월 때도 인수 이런 가능성을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 아닙니까?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은 그래도 협업을 통해서 빠르게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 8월 때 그 마음 AI 신사업 때 뭐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이 본사를 방문했던 이력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당시 때 뭐 계약이든 MOU든 이런 내용들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대기업 쪽에서 많은 관심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3대 파운데이션 모델 연구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업이 결국은 그 랭귀지 파운데이션 모델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개발에도 자원 배분이 되는 오디오 파운데이션 부분에 대해서도 그 개발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비디오 파운데이션에 대해서도 개발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 자율주행 쪽보다도 AI 쪽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 AI는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진 않은데 좀 뭐
빠르게 올라가기보다는 천천히 좀 모아가는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음 AI, 네이버, 그리고 폴러리스 오피스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반종민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